친구 잘 사귀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요? 친구를 잘 사귀어서 제가. 아, 왜? 왜? 아, 우리 좀 전에 하던 얘기랑 많이 다르잖아. 아,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예. 아까 채피님이 명엄 씨가 막 좀 요새 이상한 행동들이 좀 늘었잖아요. 이상한 행동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막 뭐 괴이한 뭐 갑자기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 갑자기 채피님 옆에 있다가 네가 이놈 만나고 나서 더 심해질 거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네. 이게 왜 나야? 내가 뭘? 제가 뭘 이상한 짓을 하나요 평소에? 아, 아니에요. 이누 이누 씨 만난 사람 없죠? 없어요.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없어요. 건 없어. 없어요. 아우. 네. 아, 근데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이게 되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 한 번도 그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나쁜 친구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그렇죠. 그런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되게 이게 뭐랄까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되게 맞아요. 안 좋은 그런 언어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그런 게 내가 이런 나쁜 친구가 되지, 내가 나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괜찮으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런 거를 사자성어 대결? 묵을 가까이 두면 내가 거머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묵이면 딴 놈도 거머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서로 아주 뭐랄까 친하지만 그렇죠. 경쟁 관계에 있는 그렇죠. 네, 또 하나의 야마의 플래그십 라인 L 시리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A 시리즈 때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그 리뷰의 기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충격과 공포의 블라인드 테스트.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L 아일랜드라는 그 프리미엄 샵이 런칭된 거를 기념을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맞습니다. 이벤트성 리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L 시리즈 4대를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A 시리즈가 약간 워밍업이었던 게 A 시리즈는 그래봐야 90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의 가격 네. 베리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애초에 오늘 저희가 L 시리즈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A 시리즈 틀렸어 그러면 아이 뭐 사실 중가 때 중고 가 때 그거 헷갈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요거 틀리면 이거는 정말 내 귀에 대한 어마어마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해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달라요. 네, 그래서 L 시리즈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그렇죠. 얘네 일단 시작이 LL16ARE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LLX26ARE인데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오늘 가져온 모델들은 LLX26C예요. 애초에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커더웨이가 커더웨이가 들어간 모델인데 이게 419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LL26이었으면은 애초에 그냥 그 날쿠스틱으로 픽업 없고 커더웨이 없는 기본 26 모델이었으면 원래 200만 원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이건 기본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거는 앤썸을 박으면서 그 가격을 좀 이제 할인을 많이 해드리죠. 네. 그렇게 해서 앤썸이 박힌 LL26 모델은 279만 9천 원입니다. 이건 419예요. 네. 확 뛰죠. 그 다음은 LL36입니다. LL36은 318만 9천 원. 역시 오늘 리뷰를 할 거는 저희는 오늘 다 날쿠스틱으로만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로 제공하게 되는 모델에는 앤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18만 9천 원. 그 다음 LL56 커스텀이 앤썸 들어가서 465만 원.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26, 36, 56이 나왔을 때 너무 소리 좋은데 이 가격에 누가 픽업 없는 기타를 사겠느냐 이런 맞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앤썸 다 기본으로 앤썸으로 그렇게 옵션을 변경을 한 건데 일단 오늘은 날쿠스틱으로 리뷰를 네. 다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판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0만 원, 318만 원 그리고 419만 원, 465만 원이 오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다가 네. 기조가 다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호가니와 로즈우드를 가르는 것도 없어요. 뭐냐면 이 중에 싼 소리, 비싼 소리 어디까지나 이거는 로로로로 로즈우드 그렇죠, 네 대의 퀄리티를 구분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LL56은요 야마 오리지널 점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 36, 16 마찬가지고 26만 점보의 컷어웨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명음 씨가 들고 계신 게 56. 56 제일 최고사양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스케일 길이 650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디 길이가 513mm로 동일하고요. 전체 길이 104.6cm 그리고 바디 415mm 너비 그리고 본체 깊이는 100에서 125mm 너트 너비 44mm 그리고 탑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탑 여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네. 물론 탑은 그레이드 차이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백앤사이드가 솔리드 로즈우드인데 AR 저기 LL16과 LL26이 솔리드 로즈우드고 음흠. 그리고 LL36과 56이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네, 다르죠. 네, 솔로냐, 솔린로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디안 중요하죠, 이거. 그다음에 마호가니 로즈우드 5 플라이넥 이것도 역시나 동일한 스펙이지만 목재에서는 그레이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지판은 전부 에보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도 400mm 동일합니다. 브릿지 에보니, 너트는 본넛, 새들도 본새들, 그리고 LL16만 너트와 새들이 유래야 스펙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튜너가 좀 전체적으로 좀 다르네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6과 26은 오픈 기어. 26이 오픈 기어 골드고요. 16이 다이캐스트 골드. 네. 그다음에 36과 56도 다이캐스트 골드인데 모델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얘는 뭐 그냥 이런 저기 보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크로바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얘는 빈티지 얘랑 같아요. 예, 같은 거.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다른 스펙들의 그런 튜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닉 가서 볼게요. 일렉트로닉이 36과 56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일렉트로닉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앤썸 말씀을 드린 거고요. LL16은 패시브 시스템 SRT 피에조 피거. 네. 네, 이거 뭐 명엄 씨가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야마 그렇죠. L 시리즈를 할 때마다 뭐 L 시리즈의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았던 바로 그거죠. LLX26C 모델에는 시스템 60 2 ART 3웨이 픽어 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전부 다 사실 목재 그 기타 모델명 뒤에 ARE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그래서 어쿠스틱 공명 확장 기술. 그러니까 목재를 다루는 그냥 야마의 기술력을 그냥 뒤에다가 시그니처처럼 달아 놓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LL16이 있고 LL16ARE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LL16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그냥 뭐 약간 뭐 하나의 시그네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나머지 스펙들은 이제 다 동일하고 다 로즈우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우리 네. 예제를 한번 또 들려서 드려야죠. 네, 네, 네. 가장 그러면, 좋은 기타. 네, 어떤 56부터. 지금 뭐 엄청납니다, 소리 진짜. 소리 좋아요. 엄청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냥 끝판딱 느낌 끝났어요. 있죠? 끝났어요. 예. 네. 아, 좋다. 좋잖아요. 네, 저 힘이 쓰면서 사그락사그락거리고 그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흔치 않은 기타죠. 사실 이 기타는 여기 있는 기타들은 사실 구분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야마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하이엔드급의 기타들을 보면은 이 찰랑찰랑거리고 샤그락샤그락거리는 소리들이 그런 배음들이 디테일하게 잘 살아있는 기타들이 많잖아요. 보통. 근데 야마하는 그러면서 그 밑단에 든든하게 뭔가 있어요. 딱 코어 딱. 근육이 맞아요. 딱 잡고 있는 그 느낌이 이제 약간 야마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잘 살아있는 모델 56입니다. 56입니다. 네, 가격이 465만원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36이에요. 네. 맞죠? 응.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고고하고 엘레강스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나 소리 좋지? 딱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이죠. 네. 아, 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거는 싫어요. 아, 왜 거는 거. 자꾸 친다고. 웃음 계속 자르고 막. 네. 와, 확실히 이거? 느낌 달라. 이거는 느낌이 보들보들해요. 네. 이게 56이 진짜 딱 이런 느낌이라면은 근데 이거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제가 맞출 수 있을까 싶네요. 어려워요. 좀 다르죠? 네, 달라요. 기조 자체가 다르지만 이게
56 같은 경우에 코어가 딱 있고 위에다가 촥 뿌려진 느낌이라면 얘는 코어가 살짝 풀려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진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일단 그 기반 자체가 26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게 LR16이거든요. 네. 네, LR16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56하고 소리가 제일 비슷한 게 16이에요. 네, 그 저 코어가, 개인적으로 코어가 딱 맞아요. 잡혀 있거든요. 밑단도 사실 밑단도 그렇게 흔들림이 맞아요. 없어요. 코어가 딱 있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그 해상도와 배음의 네. 그 이후의 퀄리티 차이인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그 코어를 잘 잡아놓고 위에다 뿌리기 시작하는데 네. 뿌리는 게 끝난 친구, 뿌리기 시작한 친구. 훨씬 좋긴 해요, 사실.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네. 근데 기존은, 제일 비슷해요. 기존 오히려 얘네가 비슷하고 맞아요. 그리고 26과 36의 그 두 개가 또 비슷하냐? 라면 얘네는 또 둘 다 좀 독립적이에요. 네, 맞아요. 26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가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쫙 네, 뿌려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36은 되게 그 고고하고 엘레강스한 맞아. 달라요. 완전 맞아. 다른데 기조가 얘는 그러니까 뭐 뿌려졌다 코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애초에 좀 다른 괴에 있어요. 맞아요. 조금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좀 우울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36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맞아. 되게 엄청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뿌리는 느낌이 좀 덜한 아, 맞아요. 네, 네. 느낌이에요. 그런데 딱 그 고급스러운 그 느낌 네. 네. 귀족스러운 느낌 좀 네. 약간 재수 없는 싸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셔야 됩니다. 네. 에이 이 친구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충격과 공포의 블라인드 지옥 속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뿅. 어떠셨나요? 네.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될 텐데 참 뭐랄까 이제 이 정말 재밌는 기획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저희가
애초 출제자니까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걸 저희가 누군가 출제를 하고 저희가 그걸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은 이게 저희 100% 못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네네 생각할 맞아요. 뭐 그만큼 어려운 어려워요. 그런 테스트예요. 네. 이것도 A와 마찬가지로 앞에 그 네 개 스트로크 네 개와 아르페지오 네 개가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르페 스트로크 네 개 순서 따로 아르페지오 네 개 순서 따로 해갖고 여덟 개를 다 맞춰주신 분들이 여러분이면 추첨을 통해서 네. 네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구분의 사운드 네, 인식을 하는 그 포인트를 재밌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은 특별상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블라인드 테스트 되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맞추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이 L 아일랜드 론칭 기념 네. 네, 야마의 블라인드 테스트 8대짜리 이거 뭐 엄청난 기획이었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멘탈에 큰 문제가 안 생겼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돌아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Thank you.